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그동안 많이 요청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몰 추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쇼핑몰 추천은 사실 전에 한번 찍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이 쇼핑해요 약간 요런 느낌의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너무 좀 약간 무계획으로 찍어버린 거여가지고 너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격대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1탄, 2탄 요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일단 1탄은 만 원에서 5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 이제 2탄은 한 3만 원에서 15만 원요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격대별로. 그래서 오늘은 일단 1탄 이쇼 버전, 좀 저렴이 버전으로 해서 제가 자주 즐겨 찾는 인터넷 쇼핑몰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효미르라는 쇼핑몰인데요. 요거는 이제 에이블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사실 에이블리는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비슷한 계열의 또 쇼핑몰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표적으로 효미르를 꼽은 건데, 이제 여기는 완전 하이틴 계열의 러블리한 옷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진짜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근히 패턴이 되게 키치한 패턴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또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다는 점. 자, 두 번째 쇼핑몰은 츄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엄청 크고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조금 더 밝고 좀 약간 쾌활한 그런 옷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옷이 굉장히 그렇게 나이대가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야 될까요? 하이틴 룩도 입을 수 있고 결혼식 갈때 입을 수 있는 정장 같은 것도 팔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갭이 좀 굉장히 크게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저는 항상 가성비를 진짜 많이 따지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에요. 옷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생각보다 옷이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신발이나 속옷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가적으로 또 구입할 수 있는 게 많은 게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신발도 구입을 해봤는데 신발도 질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천 쇼핑몰로 정했고요. 세 번째, 블랙업. 블랙업은 이제 제가 정말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했다시피 제 최애 쇼핑몰인데, 이제 여기는 약간 힙한 느낌의 스트릿 패션을 좀 다루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무난하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행이 지나도 힘들지 않게 매치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말고도 뭐 부가적으로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되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아예 그냥 한 번에 코디를 매치해도 힘들지 않을 만큼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주 좋은 점 하나 또 뭐냐면, 업데이트가 진짜 자주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신상품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여기는 좀 눈팅을 정말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사고 싶은 게 생기고 요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정말 좋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진짜 제가 여기 초창기에 구매할 때보다 정말 사이트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배송이 많이 느려졌어요, 예전보다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워낙에 또 구매하는 사람이 많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은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 부동의 최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논코드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블랙 앤 화이트로 딱 컨셉이 굉장히 강한 쇼핑몰인데, 근데 그런 와중에 조금 뭔가 섹시하거나 약간 이렇게 핫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시크하고 약간 이렇게 무던한, 덤덤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이제 색은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피치빈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룩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전에 말했던 논코드랑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보다 조금 더 걸리시한 옷들이 많다는 거.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을 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개취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모델 코디가 정말 예쁘다. 항상 보면은 그런 사진도 진짜 잘 찍고 뭔가 이렇게 코디 매치해놓은 거 보면은 좀 참고하고 싶은 게 많을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예쁜 그런 코디 샷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는 자주 보게 되는 쇼핑몰이에요. 여섯 번째는 아쿠비클럽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운영하시는 쇼핑몰인데 여기 그 모델분 그 페이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가적으로 좋아하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이제 히피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히피 컨셉에. 그래가지고 이제 패턴 류의 옷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에스닉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레이어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쇼핑몰은 무넴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도 사실 블랙 앤 화이트의 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새 유행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거기 꽂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 즐겨찾기 리스트에 좀 이런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쇼핑몰만의 또 독보적인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좀 더 모던하고 좀 약간 아방가르드한 느낌. 그래서 통넓은 바지라든지 이렇게 루즈한 그런 옷들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쇼핑몰들에서 또 찾을 수 없는 유니크하고 좀 고급진 느낌의 제품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눈여겨볼 점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계열의 쇼핑몰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 아주 조금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즐겨 찾는 인터넷 쇼핑몰들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하이틴 무드를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룩들의 쇼핑몰들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긴 했네요. 그럼 이제 2탄은 약간 도메스틱 브랜드, 개인 브랜드들 쇼핑몰들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2탄에서 만나요.